1 더하기 1 하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죠. 1은 뭐가 나와요? 그냥 1만 치면 1이 나오네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캐릭터죠. 캐릭터를 입력하니까 캐릭터 A가 나오고, 그리고 슈프맨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입력하니까 스트링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슈프맨 이런 스트링과 뭘 합쳐볼게요. 뭘 합치나요? fly 하늘을 날다 합치니까 슈프맨 fly. 여기다가 조금 빈칸을 좀 주고, 그죠? 한칸 띄웠어? 그런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플라이 하니까 한칸 띄워진 이것이 또 슈퍼맨 플라이가 나오죠. 자, 이러한 것들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익스프레션이고,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밸류입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과 밸류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8 나누기 4 이런 것들 하면 어떻게 되나요? 4.0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익스프레션이고 이 녀석은 밸류라는 거죠.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my 뭐 add 5 5를 다는 겁니다. 이거는 x를 받았어. x 더하기 5를 해서 리턴하는 거고, add5에다가 예를 들어서 9를 준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14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요거 add5 이것도 그럼 익스프레션이냐?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도 익스프레션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뭐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거나 add5에다가 argument 9를 준 거 있죠. 이거는 분명한 expression이고, 그리고 뒤에 14 나왔죠. 이거는 value예요. 그러면 add5 1 더하기 1부터 할까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expression이고 2는 valu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expression과 value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뭘 두고 expression이라고 그러고 뭘 두고 value라고 해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정의를 간단히 해볼까요? 31. 그래서 expression 대 value입니다. expression은 value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value 자체도 expression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expression value도 value also is a kind of expression. expression이 좀 더 넓은 범위죠. 그죠? 모든 익스프레션이 밸류인 건 아니지만 모든 밸류는 익스프레션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밸류는 익스프레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초록색들 글자들도 다 익스프레션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렌지색이든 초록색이든 다 익스프레션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특별히 익스프레션 중에서도 밸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익스프레션이 밸류라고 불리느냐는 거죠. 익스프레션이 밸류로 불리느냐. 1 더하기 1은 2죠. 그죠? 1 더하기 1도 익스프레션이고 2도 익스프레션이고. 그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이것도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것도 결과값이 뭐가 되나요? 트루잖아요. 트루라고 하는 값을 리턴하죠. 맞다. 값이 나오죠. 그럼 1 더하기 1도 익스프레션, 2도 expression, 1 더하기 1은 2와 같다라고 하는 것도 expression. 그런데 2는 우리가 value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true도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expression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expression은 어떤 숫자와 숫자들 간의 관계 혹은 하나 이상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 데이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다 이 전부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셔가 익스프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익스프레스 표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익스프레스 표현한다. IOM부터 했으니까 표현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밸류는 뭐죠? 밸류는 익스프레션 중에서
익스프레션 중에서 더 이상 단순하게 표현 방식을 익스프레션 중에서 그 표현 방식을 더 이상 단순하게 줄일 수 없는 상태. 이걸 밸류라고. 를 밸류라고. 가 한다. 그럼 1 더하기 1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익스프레션인가? 아, 이게 1 더하기 1은 밸류인가? 밸류일까요? 아니다. No. 왜냐니까 1 더하기 1은 더 단순하게 줄이면 뭐가 되죠? 2가 되잖아요. 그죠? 2로 줄일 수가 있죠. 더 단순하게. 2로. 왜냐니까?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더 단순한 표현으로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다. 그죠? 2는 2보다 더 단순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더 이상 단순하게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면 그 익스프레션을 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있습니다. 곱하기 4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 마이너스 1은 또 가로로 심을게요. 이거는 익스프레션이에요? 밸류예요? 더 단순하게 줄일 수가 있죠? 따라서 익스프레션이. 왜냐니까 더 단순하게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줄일 수가 있나요? 2 더하기 2 곱하기 4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다. 왜냐하면 로 줄일 수 있다. 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익스프레션이냐는 거죠. 얘는 익스프레션. 얘는 밸류냐는 거예요. 은 밸류인가? 아니다. 왜냐니까 더 단순하게 줄일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4가 8이 되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곱하기 4는 2 더하기 8과 같단 말이죠. 과 같고 얘는 얘보다도 더 단순한 표현이죠. 그죠? 따라서 더 줄일 수 있으므로 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 더하기 8은 익스프레션 어디서 밸류냐는 거죠. 이것도 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이것도 익스프레션 애들하는 거. 그렇죠? 왜냐니까 2 더하기 8은 뭐와 같죠? 다시 재차 2 더하기 8은 10하고 같잖아요. 10과 같다. 10은 다시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이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은 밸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익스프레션, 그죠? 익스프레션 10, 그죠? 은 더 이상 단순한 익스프레션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므로 10은 뭐예요? 밸류다. 그러니까 밸류는 뭐냐니까 익스프레션 중에서 그냥 그 표현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도착한 것을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철학 공부도 좀 하게 돼요. 예,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할게요. 익스프레션과 밸류. 그리고 이렇게 줄이는 과정. 그죠? 이렇게 좀 더 단순한 표현으로 줄여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줄여 나가는 과정. 익스프레션을 밸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익스프레션을 밸류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바꾸는 과정을 evaluation이라 하고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수학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하죠. 문제를 푸는 것, 방정식을 푼다거나 뭔가를 풀어 나가는 것을 eval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